해봅니다. 2018년 가을 추석 명절 음식 마지막 편인 오징어 튀김 할게요. 집집마다 튀김 할 때 오징어 튀김 거의 빠뜨리지 않죠. 근데 오징어 튀김 하는 거 대부분 많이 꺼리시죠. 기름에 튀는 게 싫잖아요. 기름에 튀지 않고 하는 방법을 실어놨고요. 그리고 그거는 영상 마지막 편에 실어놨으니까 참고해 봐주시고요. 남은 음식 사주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은 음식을 활용하는 편을 담아 드릴 예정이니까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에다 이제 빡빡 치대갖고 싹 헹궈 왔거든요. 깨끗하게 헹궈도 오징어 속에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별도의 다른 간은 필요 없고요. 튀김가루만 할게요. 밀가루 따로 안 꺼내주셔도 되고요. 튀김가루 옆에 있으니까 튀김가루를 좀 넣고 이게 이렇게 묻혀질 정도만. 튀김가루는 조금 넉넉히 묻혀줘야 됩니다. 완전히 오징어 전체에 튀김 가루가 하얗게 묻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링이랑 두 가지 했죠. 자, 그러면 길쭉한 거는 따로, 링은 따로 할게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동그랗게 하시든지 길게 하시든지. 오징어 튀김을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링 모양입니다. 이 링 모양에다가요 계란 한 개를 넣습니다. 계란을 섞어줍니다. 됐죠? 이 링을 하나씩 꺼내서 빵가루에, 제가 오늘 조금 오징어가 몇 개 안 돼서 지금 여기 접시 작은 데다 담았거든요. 하면 됩니다. 넓은 데 하세요. 저는 몇 개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튀김 옷을 반죽할게요. 시판하는 튀김가루고요. 두 컵입니다. 이 튀김은 금방 해놓으면 바삭하고 맛있는데 집에서 해놓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죠. 일식용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튀김옷을 묽게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야지 시간이 지나도 바삭하게 오래 유지되거든요. 진하게 반죽하면은 그런 튀김의 식감은 금방뿐이고 시간 지나면 좀 눅눅해집니다. 여기는 이제 계란 한 개 넣고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여기다 소금을 조금 더 넣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징어에 간이 되어 있습니다. 튀김가루에 간이 되어 있다 해도 튀김가루 자체 간이 그렇게 뭐 세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싱거워요. 근데 정말 소금 요만큼도 넣으면 간이 조금 더 맞으면 입이 짝짝 붙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징어에 간이 되어 있어서 그냥 합니다. 차가운 물 종이컵 한 컵 넣고요. 거품기를 너무 세게 하시지 말고 살짝만 조금 풀어질 정도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자, 아직 덩어리 그대로 있죠? 안에 덜 풀렸거든요? 그냥 둘게요. 너무 세게 많이 흔들어도 안 되거든요. 후라이팬에 저는 기름을 많이 안 둘러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살짝 잠길 정도만 하거든요. 온도가 이렇게 손을 넣으면 완전히 좀 많이 뜨끈해졌어요. 그러면 불을 낮출게요. 자, 약불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링부터 넣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빵가루 있죠? 살짝 띄어보시면 바로 탁 떠오르거든요. 넣었을 때 이렇게 자글자글 끓어두면 딱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튀김 하실 때는 이렇게 젓가락 긴 걸로 해서 멀찌감이 떨어져서 하시고요. 그래도 무서우시면 고무장갑 끼고 하셔도 됩니다. 간혹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오징어가 좀 빨리 익어요. 빵가루 때문에 불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 너무 이런 보통 링 같은 거, 빵가루 바른 링 같은 거는 집에서 바로 드실 때 해드세요. 손님 오거나. 그러면은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 때나 좀 전을 좀 미리 구워놔야 할 때는 이 빵가루보다는 그냥 밀가루 튀김이 더 나아요.
쌍카루로 만든 오징어 튀김이 조금 더 바삭함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기 좀 손이 가고 귀찮은 부분이라도 아마 여기 더 손님상이나 또 특별한 날 할 때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드실 때도 괜찮고요. 굵은 소금으로 빡빡 칠했기 때문에 조금 덜 튀더라고요, 기름이. 밀가루 발라실 때는 밀가루 반죽이 걸쭉하게 묻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면 불을 조금 낮추시면 되는데요. 이 양이 많을 때는 불이 또 높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양이 작으니까 불을 조금 낮췄고요. 후라이팬도 지금 작은 겁니다. 22cm 정도 작은 거거든요. 명절 때는 피자물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 오징어가 튀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익은 시점을 넘었으면 보통 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익히시면 튀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밀가루만 얼른 익히시면 됩니다. 오징어는 속살은 좀 빨리 익거든요. 뜨거운 물에도 가면 바로 익듯이 기름에도 들어가면 바로 익습니다. 겉만 색깔 내주면 밀가루만 익히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꺼내는 시점을 잘 하셔야 돼요. 밀가루 익으면 바로 빨리 꺼내줘야지 속까지 너무 오래 익도록 놔두면 오징어가 마지막에 터집니다. 오징어가 속에 얼음 식히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익으면 아주 좋아요. 이거 다 튀기는 동안 한 번도 안 튀었거든요, 지금. 요건 좀 위험해요. 요렇게 이제 속이 드러나면 날짜까지 놔두면 이제 속에서 바로 뻥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익었으면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오징어 한 마리가 이렇게 큰 접시 한 접시 됐습니다. 지금은 바삭한데 이제 좀 잠시 후면 이거 안 바삭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프라이팬에 그냥 기름 안 두르고 살짝 데워 드시면 또 맛있습니다. 남은 거 있으면은. 푸짐하죠?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냉동 오징어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큰 오징어 한 마리거든요. 가능하면 지금은 좀 제가 냉장고 넣어놨더니 해동이 좀 됐는데 냉동 상태에서 손질하는 게 제일 쉬워요. 링으로 쓰시려면 이걸 꼭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링 안 쓰고 잘라서 쓰시려면 잘라서 하시려면 이렇게 가루로 자르고 펴주시면 돼요. 전 오늘 링을 좀 몇 개 쓰고 펴주기 다 바쁘기 때문에 내장을 손으로 빼내는 거예요. 여기 붙어있는 부분을 빼야 돼요. 이쪽에 지금 뭐가 붙어있거든요. 내장이랑 다리랑 이거를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 작은 등에 있는 뼈 같은 거 있죠. 부드러운 뼈 이거 빼내시고요. 안에 조금 덜 빠진 내장 있으면 손으로 넣어서 마저 빼내시면 돼요. 이제 저는 링을 몇 개 링이랑 반반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링으로 쓸 거는 자, 링으로 세팅할 거는 이만큼 잘 남겨놓고요. 이거는 링으로 쓸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 이런 거 빼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잘라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덜 빠져있는 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얼굴이잖아요. 이게 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를 이렇게 칼집을 한번 설정해서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끝에 빼주시죠. 내장이랑 몸의 끝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빨판 같은 거를 이렇게 훑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을 어차피 또 음식을 씻을 거거든요. 이렇게 빨판을 손으로 훑어내주시고요. 일단 한번 헹궈서 또 잘라서 또 씻을 거거든요. 튀김하기 좋게 잘라줄게요. 요거는 몇 개만 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모양으로. 자, 보이시죠? 이런 모양으로.
튀김이니까 굳이 껍질은 제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냥 튀김은 이렇게 할게요. 1.5cm 길이로는 한 6, 7cm 정도. 풀트 내렸는데요. 이렇게 빨판 있죠? 이렇게 쭉쭉 훑어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것도 적당한 크기로 끝을 조금 자를게요. 이렇게 빨판을 손으로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씻어주고요. 끝을 이렇게 짧게 해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 오징어 입을 제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 하나 들어갈게요. 오징어를 튀겼을 때 팍팍팍 기름이 좀 덜 튀도록 하려면요. 굵은 소금입니다. 이 굵은 소금을 넣고 좀 팍팍 많이 좀 튀겨줄게요. 이렇게 튀기면은 과학적인 건 몰라요. 그냥 덜 튀어요. 덜 튀는데 덜 튀면서 오징어 속에 소금이 스며들어서 튀김을 해놓으면 아주 간도 딱 맞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품이 막 생기거든요. 이렇게 한 번 치대보고 이렇게 헹궈주면 돼요. 이렇게 헹궈줄게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물을 붓고 헹궈주면 됩니다.